2016 프로야마 최강전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누굴까요? 대학 최고의 스피드,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엄청난 스피드와 빠른 속공 실력을 자랑하는 중앙대학교의 포인트 가드 박재한 선수입니다.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우리 박재한 선수를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재한 선수. 자, 먼저 팬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는 박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박재한 선수의 신상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질문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나씨 시작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공식 스피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키와 몸무게는? 키는 172에 65kg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죠? 94년 5월 29일. 네, 그럼 현재 포지션은요?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이 3명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목포 세발낙지입니다. 네, 목포 세발낙지요. 네, 그럼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아직까지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존경하는 농구 선수는 어떻게 되세요? 울산 모비스에서 뛰고 계신 양동근 선배님. 네, 그럼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인가요? 다른 곳보다는 프로 구단을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꿈 꼭 이뤄지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산이나 바다보다는 프로구단에 들어가서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어하는 우리 박재한 선수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신인 드래프트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우리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프로구단에 뛰고 있는 선배들 아주 많은데요. 이번 2016 프로아마 초강전에서 함께 맞붙게 될지도 모르는데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어떤 선배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솥밥 같이 했던 형들이 KT에 뛰고 있는 철호 형, 그리고 호연이 형, 삼성의 호연이 형, 그리고 KGC의 성현이 형, 그리고 중앙대 52연승을 대표하는 우리 김성현 선배님, 오세근 선배님, 한누리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직 2016 프로아마 최강전 대진 추첨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프로팀 중에 맞붙고 싶은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일까요? 두 팀이 있는데 LG와 오리온입니다. 근데 제가 붙고 싶은 팀은 LG랑 더 붙고 싶습니다. 네, LG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G 장점이 스피드이기 때문에 저도 장점이 스피드이기 때문에 스피드 대 스피드로 한번 대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가장 붙고 싶은 팀을 창원 LG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맞죠? 네. 네, 요즘 연습 경기 많이 하시죠? 네. 그중 창원 LG하고도 혹시 경기를 해보셨나요? 네, 경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프로 LG 경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했던 연습 경기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프로아마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보여드려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연습 경기를 통해 많은 걸 느끼셨던 것 같은데 LG 말고도 다른 타 구단하고도 연습 경기 많이 펼치셨죠? 네. 네. 그러면 몸소 직접 경험하신 우리 박재한 선수의 경험으로 올해 2016 프로아마 최강전의 우승팀은 과연 어느 팀일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작년과 똑같이 오리온 팀이 우승 전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아마 최강전의 우승도 오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작년과 큰 멤버 구성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강의 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 우리 박재한 선수가 생각하는 네. 중앙대학교의 이번 프로아마 최강전의 예상 순위는 몇 위 정도 생각하시나요? 목표는 우승이지만 저희 지금 3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3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우승이고 두 번째 목표는 3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꼭 이번 프로아마 최강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16 프로아마 최강전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 경기를 통해 제 약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서 더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를 지켜봐주시는 팬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6 프로아마 최강전
어서 빨리 프로리그에 진출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던 우리 박재현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자, 이렇게 멋진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박재현 선수,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중앙대 화이팅! 박재현 화이팅!